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이재명 후보를 공보물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선거 공보물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를 불과 이틀 앞둔 오늘까지도 중앙선관위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우선 신속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사전 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므로 또 사전 투표에 어느 때보다도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투표일 전에 결정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공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7명, 이 중에 야당이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7분이 다 대통령 추천, 대법원장 추천, 여당 추천 등 친여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편파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선거관리에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 약식 명령 결정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여당 측의 주장만 난무할 경우 사실과 다른 결론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 추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당의 법률 대리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발언 기회를 반드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